반갑습니다. 오락친구 TV의 닥터리뱅 이동현 유튜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배우 겸 가수 최한정입니다. 예, 야. 예, 역시. 안녕하세요. 우리 최한정 우리 가수 진짜 노래 잘하대요? 네. 혜리케인 O형입니까? A형입니다. A형인데 그렇게 잘합니까? 네. 야. O형만 노래 잘하나요? 아니 성격이 이게 굉장히 발랄하시고 그냥 톡 튀는 성격이라. 저 성격이 네. 좀 밝죠? 예. 네. 적극적이고. 예.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네. 33년간 배우를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예, 서울 레전 예. 영화과 이제 들어가면서 예. 입학하면서 모델 라인 또 11기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모델 활동하면서 배우하면서 예. 네, 33년 됐습니다. 주로 그동안에 이제 드라마 배우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네네네. 그 여기 보니까 전부 엄마 역할 네네네. 아줌마 역할 나오는데 좀 네.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데 30대 후반부터 네. 엄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엄마 역할을 했어요. 네.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네. 너 너무 빨리 한다. 네. 왜냐면 이모 고모 역할도 있는데 왜 엄마 역할을 하느냐. 근데 이모 고모는 드라마에 잘 안 나와요. 아하. 엄마는 나와요. 엄마는 항시 있죠. 엄마는 항시 야. 있으니까 일찍 했기 때문에 엄마를 해도 지금 뭐 최한정이가 엄마 역할을 한다 그럴 때 어떤 감독님도 네. 쟤는 엄마로서 부족해라는 얘기를 하시질 않아요. 일찍 해와서. 네. 앞으로 엄마 역할은 40년 더 하겠네요. 그리고 계속 이제 엄마 역할을 40년 할머니로 좀 넘어가겠네요. 네, 할머니로 넘어가도 네, 40년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래를 한 곡 음반을 내죠. 음반을 내시죠. 네, 취입을 하셨는데 네, 한 말씀 하시죠. 제가 2015년에 음반을 냈어요. 예, 예. 핑계대지 말라고. 네. 근데 노래 괜찮던데요? 활동을 못했어요. 아. 근데 드라마도 활동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라마를 좀 쉬면서 음반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예. 그 노래를 또 리믹스를 제가 또 만들었어요. 한 소절 해보시죠.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 야.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 야. 그런저런 핑계대지 마. 어디를 볼까요? 여길 보나요? 네. 제가 알기로 뭐 대한 계단 오르기 협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이시네요. 네, 회장님입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건데. 그 처음에 계단을 오르게 된 동기는 주변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집 주변에. 예.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좀 이렇게 몸이 살이 찌는 체질인데다가 예. 운동을 막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안 하면은 이렇게 뭐 어디가 이렇게 찌뿌둥한 거예요. 예. 그럼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계단 오르는 거를 예. 집에서 아파트가 예. 20층이니까 예. 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절실하지 않았어요. 예. 절실하지 않다가 16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KBS 예, 생로병사 예, 비밀에서 예. 어떤 스님이 계단을 오르는 걸 하시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이까지 계단도 못 올라가면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아. 그 말을 딱 듣고 아 나도 열심히 계단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20층 아파트 할 때 20분 걸렸어요. 예. 근데 요새 5분 만에 하고 5분 만에 20층 예, 올라가요? 예, 5분 만에 올라가요. 야. 근데 뭐 엘리베이터보다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시간 따지면 그렇죠. 어. 근데 일단은 땀이 비 오듯이 나고요. 예. 더불어서 제가 불면증이 좀 있어요. 아. 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예. 한 10시 반 11시면 그냥 골아 떨어져요. 예. 지쳐가지고 오늘도 계단 오르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자! 이제 막간을 여기서 계단 오르기 운동하고 밀몸밀기 한 400번 하고 또 스쿼트 한 30개 할 생각입니다. 제가 또 듣기로 이제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피트니스 대회인 그 리카 코리아에 네. 도전을 하셨다며요? 네, 저희 배우 동료 이정용 씨라고 저랑 예, 그 와인스쿨 홍보대사 예, 같이 하시는 분이 예. 누나가 키도 크시고 예. 이렇게 몸이 되는데 웨이트를 좀 하셔서 근육을 키워서 피트니스 대회 한번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아령도 못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나는 절대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시라고. 예. 그래서 훈련을 들어갔는데 저도 놀란 게 계단 운동을 해놓으니까 예. 저 스쿼트가 10개도 못할 줄 알았어요. 예. 내가 100개 하는 거야. 와. 첫날. 예. 300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내가 지치질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 여자분이 저를 가르쳤는데 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예. 지금 52인데 예. 50대 아줌마가 이렇게 잘 따라하는 아줌마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계단 오르기 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서 식단 조절해서 리카 코리아 대회 나가서 최고령 3등했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대단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아, 그 얘기 빠졌네요. 뭘요?
골프를 아 골프를 100타에서 80타대로 쳤다고 예, 그저께 예, 예, 그 얘기 예, 한번 예, 예, 예. 처음에는 솔직히 뭐 이런 체가 다 있나 했어요. 왜냐면 예. 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유틸리티가 어쩔 때 너무 많이 나가고 어쩔 때는 막 이래서 방향을 못 잡았는데 예. 원래 제가 백순이었어요. 솔직하게. 예. 그랬다가 한 필드를 한 10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예. 80대는 저 꿈도 못 꿨어요. 예. 근데 내가 80대 진짜 치는 거예요. 예. 똑바로 가고 예. 요령을 내가 알고 예. 우리 유튜버님이 설명하신 거를 그때 못 알아들었는데 예. 제가 그 클럽과 함께 요령을 아니까 예. 저 80대 초반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네네. 그렇게 몇 달 치셨어요 그때? 예. 88개, 86개 보통 이렇게 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만큼 1879 클럽이 대단하고 체가 예. 너무 가볍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몸하고 그게 같이 나가는 거를 느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체면이 체면에 닿는 게 내가 느껴지고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거의 뭐 골프에 가면 난리 납니다. 체한 이야, 18 친구 좀 뜨겠네요. 우리 먼저 18 친구를 위해서 응원 한번 합시다. 제가 18 하면 친구 하시죠. 자, 18! 79! 반갑습니다.